자, 오늘은 제 친구가 컴퓨터 한 대를 조립하겠다고 해서 200만 원짜리 견적을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짜줄 견적을 여러분도 같이 살펴보시고 견적 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견적은 제 개인적인 주관이 100%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의견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다 나와도 가격이 좀 맛이 간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격 비교하는 데 있어서 다 나와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를 해가면서 견적을 짜보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주요 부품에서 들어가 줄게요. 이 부품들은 순서대로 그냥 구입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 CPU를 어떤 걸 할지,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어떤 거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면 좋지만 일단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주문을 해주시면 되고 제 개인적인 기준은 CPU와 메인보드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카드가 정말 중요하고요. 게임을 전문적으로 혹은 게임을 많이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CPU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CPU와 그래픽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부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CPU는 AMD 라이젠 4 버미어로 5600X를 골라줄 건데요. 지금 가격이 조금 미쳤어요. 한 35, 6만원이면 충분히 살만한데 아무래도 물량 수급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는데 이게 과연 물량 부족 때문만일까요? 가격이 시가예요, 시가. 응?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에 부들거린다. 그럼 용팔입니다. 이게 시까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씩 적어두겠습니다. 가격도 최저가 남겨주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메인보드는 이 CPU를 보시면 여기 소켓 AM4 써 있는 거 있죠? 요게 소켓 모양인데 요 소켓과 맞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AM4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앞에 AMD라고 써져 있는 요 제품들은 웬만하면 다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버미어 제품 새로 나온 제품이고 여기에 걸맞게 메인보드도 최신으로 해주는 게 확장성이나 앞으로 뭐 두고두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X570 혹은 B550 정도는 구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쓸 거니까 B55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이수스 제품을 좋아해요. 뭐 MSI도 좋고 기가바이트도 좋고 에즈락도 좋지만 스틸레전드 같은 거. 하지만 그래도 에이수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상 가장 만족스러운 AS 그리고 만족스러운 대처가 있었기 때문에 에이수스로 하겠고요. 에이수스는 뭐 프라임 제품들도 괜찮기는 하고 일반인들이 쓸 거면 가격대가 나쁘지도 않은데 제 친구가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게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사용할 만큼의 성능 그리고 확장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시리즈로 선택을 하겠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B550M 플러스 SD컴 제품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안에 눌러서 보시면은 현금 최저가 아니고 카드 최저가가 뜨죠? 네, 이걸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메인보드를 골랐으니까 메모리를 선택을 할게요. 메모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삼성전자의 DDR4 8기가 램 2개를 꽂아줄 건데요. DDR4 2666 그리고 3200이 있는데 저는 3200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골라줍니다. 근데 얘 가격이 미쳤어요. 지금 가격이 뻥튀기가 되고 있습니다. 3만원이면 살수 있던 것이 지금 41,580원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노트북을 지금 당장 사지 말라고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삼성전자 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컴퓨터를 사야 되는 분들이라면 2만원 아끼려고 뭐 앞으로 뭐몇 개월을 더 기다려서 참지 말고요. 지금 그냥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사야 됩니다. 지금 안 사고 이거를 기다렸다가 다른 부품이 올라 버리면 더 손해니까요. 지금 구입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요거를 두 개를 선택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해주고 곱하기 2라는 표시를 해줄게요. 자, 다음 램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래픽카드는 저는 엔비디아 제품을 선호를 합니다. AMD는 아직까지 엔비디아 제품과는
젖잘싸. 네, 젖잘싸가 딱 맞겠어요. 네, 졌지만 잘 싸웠다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우세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엔비디아의 게임 성능들이 좀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80을 해주고 싶지만 친구가 200만 원 선에서 200만 원 이하로 맞춰달라고 했기 때문에 200만 원 전후로 할수 있는 3070을 선택을 해줄게요. 가격들이 미쳤네요. 미쳤어, 미쳤어. 아마 이 가격들도 지금 정상 가격이 아니고 조금 미끼식의 그런 가격일 거예요. 지금 다 채굴장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은 계속 상승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MTEC의 터보젯이나 아니면은 블랙몬스터 제품을 친구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제 기준에서는 요 블랙몬스터 제품보다 대략 한 3만원가량 더 비싸지만 요거를 추천을 해주고 싶긴 해요. 요건 제 취향이기 때문에. 고민되네. 뭐 제가 쓸게 아니라 친구가 가격을 맞춰달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하지만 성능은 같다고 볼수 있는 요 녀석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아, 이것도 한 76만원 정도, 77만원 정도면 적정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른 상태에서는요. 근데 조금 비싸네요. 과연 이것들도 판매를 실제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용팔이들의 장난이 워낙 심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용팔이는 가격 장난하고 담합하고 여러 가지 더러운 짓을 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지, 그분들이 아닌 용산에서 부품을 팔고 있는 선량한 판매자분들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부들부들 대시는 분들은 다 용팔이가 맞는 거고요. 자, 이렇게 그래픽 카드도 골랐고요. 그 다음 SSD를 선택을 할게요. SSD는 제가 쓸 때는 뭐 마이크론이든 WD든 삼성이든 상관은 없는데, 친구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AS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녀석을 선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 친구는 컴맹이기 때문에 AS 부분에 있어서 좀 불리한 부품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피곤해집니다. 컴퓨터 견적을 짜주는 사람이 피곤해져요. 조립을 해주는 사람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삼성전자 걸 사용을 해줍니다. 자, 삼성전자 970 에보 M.2 NVMe 이 녀석으로 1테라짜리 선택을 해줄게요. 500기가는 요즘 새로 나오는 게임들을 두세 개만 깔아도 꽉 차는 용량이기 때문에 1테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케이스.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에서 이번에 나왔던, 그래, M60 메쉬 요걸로 선택을 해줄게요. 일단 쿨링팬이 총 6개가 있고, 뭐 감성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RGB 컨트롤, 그러니까 RGB를 끄고 켤수 있는 온앤오프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디자인도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요 녀석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파워 역시나 마이크로닉스의 700W 제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굳이 친구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온라인 게임만 하는 친구니까 요 녀석 정도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700W입니다. 그리고 최저가 7만 50원이네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CPU 쿨러를 선택을 해줄 건데, 공랭보다는 그래도 잘 식힐 수 있는 CPU 수랭, 짭수를 선택을 해줄게요. 네, 짭수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죠. 제가 실제로 요 다크플래시 트레이서 DT240 모델을 써봤는데 조용하고 온도도 나쁘지 않게 잘 잡아줬습니다. 요 녀석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보장기간 3년이지만 보장기간 3년 안에 부품에 만약에 누수가 일어날 경우 누수된 부품들, 피해를 입은 모든 부품을 전부 교환해주는 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을 선택해 줄 겁니다. 솔직히 쿨러나 케이스는 자기 그냥 취향이에요. 네, 취향에 맞게 구입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고가의 제품들 구입하실 거 아니면요. 빠진 게 하나 있네요. 자, 모니터. 아, 이 친구는 모니터도 없기 때문에 모니터 포함 200만 원 전후로 맞춰줘야 됩니다. 모니터는 게이밍 모니터를 선택을 할 건데 삼성이나 LG 같은 거 혹은 에이수스 같은 데는 좀 많이 비싸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들 중에 선택을 해줄 건데요. 개인적으로 레안텍이 가장 괜찮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안텍으로 선택을 해서 QHD 해상도 정도, 3070이니까요. QHD 해상도로
27인치면 딱 적당합니다. QHD는 27인치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최대 32인치, 최소 24인치, 그리고 27인치가 가장 적당하고 요 녀석을 선택을 해서 주사율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요 중에 되는 걸로 하고 좀 내려보시면 낮은 가격순 그냥 지금 있는 제품들 중에서 무결점으로 가장 저렴한 요 녀석을 선택을 해줄게요. 요 녀석까지 포함을 해서 가격을 한번 합계를 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부품들을 하나하나 해볼 건데 계산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 계산기가 키패드가 없어서 좀 느립니다. 250 플러스 2500원 플러스 194,800원 플러스 2500원 플러스 41,580원 플러스 41,580원 플러스 2500원 플러스 81만 460원 플러스 2500원 플러스 18만 1320원 플러스 3000원 플러스 32500원 플러스 2500원 플러스 70050 플러스 2500원 플러스 여기다 258,990원 무료 배송 235,530원이네요. 이렇게 각각을 주문했을 때 드는 택배비 포함 총 비용입니다. 택배비 35,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2만원 정도 딱 선에서 맞춘 것 같아서 좀 뿌듯한데 이대로 조립했을 때 구성이라든가 뭔가 호환성에 있어서 문제는 없고요. 각각의 부품들은 조금씩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개인의 취향, 성향 뭐 여러가지 생각에 따라 다르겠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